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 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 질문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구를 꼽으셨어요? 뜬 인물은 일단 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을 좀 꼽았습니다. 네. 이번에 뭐 낙선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자리에 앉아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퇴장하지 않고. 예.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김영 투표 그런데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뭐 소신을 발휘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 행동이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뭐 다른 여러 뜬 인물도 있었습니다만 이 김 의원을 좀 꼽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 순간에는 이제 퇴장했죠. 네. 다만 이제 그거는 그 의사 일정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겠다. 해서 그런 것이고 재표결 재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다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진 원장 금주했던 인물. 일단 의석이 170석이 훌쩍 넘는 거대 야당의 그 좋은 자리죠. 원내대표 자리를 거의 죽다시피 한 박찬대 의원. 네, 예. 이게 단일 후보로 나온 거는 지금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2005년에 정세균 의원이 단일 출소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혼자 나와서 혼자 이제 찬반 투표 말했죠. 과반수 투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강성 천명 의원들이 민주당에 수두룩하고 3선 4선들이 많은데 예. 다 제끼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낙점한 거나 다름없는 박찬대 의원이 전혀 그 진명 같지 않은 강성 의원 같지 않은 강성 진명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진짜 이재명 대표의 우종대로 이렇게 강성으로 몰고 갈지 아니면 협치를 잘 해나갈지 예, 예. 이번에는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 자리를 죽다시피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박찬대 의원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이렇게 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금주의 진 인물로 넘어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아직 뭐 완전히 그 원내대표 출마를 접지 않았는데 뭐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뭐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아무튼 지금 뭐 친윤 핵심이라고 해서 원내대표 운망에 오르다가 예. 평가가 친윤이 또 나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철규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발언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느냐 나한테 와서 아무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고 내 아내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왜 딴 소리 드냐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철규 의원 스스로는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또 국민의힘으로 봐도 총선 지고 나서 또다시 친윤 색깔이 강한 인물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딱한 노릇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일단 진 인물이라고 뭐 그렇다고 이철규 의원이 뭐 해가 졌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예. 그 뭐 오래전까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총선 끝나자마자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철규, 나이 연대설 그러니까 예.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아니다 뭐 했지만 그런 설들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이미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또 한 번 뒤에 떠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설이 보도된 후에 반응이 부정적이니까 원내대표 경선 일자까지 연기하면서 이철규 의원은 거의 안 나오는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최진 원장도 동의하세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진 의원 꼽을 때도 이철규 의원을 꼽았습니다. 본인 출마 선언도 최진원장도? 안 했... 예. 두 분이 일치했군요. 네,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거의 뭐 융단 폭격 맞다시피 했죠. 그리고 친윤계 전쟁에서 지금 패장이 어떻게 나가느냐, 자숙해라 이런 분위기 부담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감세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지금 마감이거든요. 통로 마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근데 앞으로 좀 몇 시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예.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지 않아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은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맡아주길 바랬던 거 아닐까요? 바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정말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총선 끝나고 참패하고 나니까 무엇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네. 이런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 항상 힘들 때마다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고 오히려 폐쇄적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친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몇 시간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초대 부총리 지낸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5선급의 이종백 의원, 3선의 송석준 의원 이렇게 이제 3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누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추경호 의원이 물론 TK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가깝고 그리고 예. 그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관료 출신이긴 합니다만 나쁘지도 않고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인지도도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긴 단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는 TK로 하면 대구 경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원내대표는 그래도 어쨌든 이 경북대구 쪽이 국민의힘의 어쨌든 텃밭이니까 추경호가 하고 예. 대표는 딴 뭐 수도권이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균형을 맞춘다면 추경호 의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최준 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도 중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진은 친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1번. 두 번째는 TK 출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수도권. 다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공통된 의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당 대표 얘기하는 거죠. 원내대표 아니라 당 대표. 아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도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아 원내대표도 수도권이 해야 한다 그런 예, 목소리가 있어요.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많이 왜냐하면 안철수 예, 예. 원내대표도 좀 가능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추경은 사실은 뭐 TK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 정부의 뭐 경제부총리까지 있고 당대 경제정책을 총괄 해왔기 때문에 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호감을 가질 필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종배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은 3선, 4선이거든요. 각각 수도권 충청도인데 사실 대외 인지도 같은 부분은 좀 많이 좀 추경호 의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막상 표결에 들어가도 추경호 의원이 제일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왕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뭐 그렇게 썩 그렇게 긍정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뭐 완전 부정평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뭐 일단 지금 고문이잖아요. 고문이고 사실 뭐 사실상의 정계 은퇴하신 분인데 그리고 사회부총리도 했고 뭐 경력이 한번 탄탄하죠. 근데 어쨌든 뭐 무난한 분이긴 한데 뭔가 강단 있게 지금 당을 추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관리형이라고 관리. 해야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신은 관리형도 혁신도 다 뛰어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혁신형 같지는 않아서 전당대회 룰 개정 이런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룰 개정을 못해요? 저는 뭐 그렇게 이분이 크게 의혹을 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까지 열어놓겠다고 말은 했어요. 황우려 위원장이 말은 했는데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룰 개정 필요하다는 쪽이 점점 많죠.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에서 압도적이면 뭐 룰 개정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황우려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서 또 룰 개정하면 또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안 할 거고 네. 무난하게 간다면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친윤이나 비윤 입장에서는 가장 절묘한 카드를 잘 뽑았다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황우려 우리는 옛날부터 뭐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무색무취한 분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예. 또 이념적인 특징이나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윤 입장이든 비윤 입장에선 아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 전형적인 관리형 지도자로서는 참 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관리형이 튀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전 그래서 뭐. 지금 얘기는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네. 제가 딱 깨놓고 예, 예. 네. 비서실장 정민석 비서실장 여전히 세우고 황우려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원장 되고 이런 걸로 봐. 그다음 이철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네.
현황이 없다. 네. 전 뭐 그렇게 아주 좀 약간 단순하게 위험을 볼 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네. 그냥 기존대로 네, 가자. 간다,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거죠. 그래 저 보입니다. 사실 뭐 네. 영수회담 할 때부터 뭐 아,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충분히 짐작을 했죠. 참 아쉽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고 부담이 돌아올 예, 텐데 예. 왜 자꾸 이런 방향으로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해야 할 일은 전당대회 관리하는 일인데 예. 딱 하나 유일한 어떤 그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전당대회 룰이에요. 당원 100%로 바뀌어진 그 룰을 과거처럼 여론조사 30%가 됐건 몇 프로가 됐건 포함시키는 식으로 바꿔낼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하나가 다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네. 그걸 그렇죠. 해내면 그래도 뭐 일을 하는 거고 네. 아,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난다 전당대회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황우려 위원장을 그 위원장이 내정한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심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제 중립이냐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거듭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이 모든 지표가 바로 이 전당대회 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뭐 다음은 100%로 가는데 이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다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다만 이제 30%냐 50%냐 100%냐 아,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왔지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아예 100% 하는 것이 베스트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정당의 아, 대표를 그렇죠. 뽑는데 일반 여론조사 100%라는 건 좀 그렇죠. 이게 베스트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 정도 바꿔주는 것이 그 원래대로 네. 7대 3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해주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나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룰이 이제 어떻게 될지와 연결된 문제겠는데 조용하던 유승민 전 대표 전 원내대표도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네, 식의 자랑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룰이 만약에 전당대회 룰이 이제 바뀌면 해볼만하죠. 유승민 전 대표 왜냐 워낙 지금 국민의힘에 인물이 별로 안 보입니다. 물론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경쟁의 이 선을 좀 넓히고 폭도 넓혀서 너무 친윤 위주로 가는 이걸 일단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전당대회 출마하면 그 자체가 역동성을 좀 부추길 수 있겠죠.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네. 말이죠.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의미는 있지만은 네.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문제인데. 예, 저는 유승민보다 더 큰 변수는 저는 아직 한동훈 변수가 한동훈 있다고 보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행보가 보면 상당히 빨라요. 네.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번에 당직자들하고 뭐 저녁 식사 할 수도 있죠. 근데 3시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20여 명하고 또 같이 많은 얘기나 또 전부 다또 사진 찍은 거 전부 다 띄웠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이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출마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이후 행보가 예. 친윤으로 가느냐 비윤으로 가느냐 반윤으로 그 행보에 따라서 저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보다 훨씬 더 국민이 매우 역학한 게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이미 친윤으로 가긴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총선 과정에 벌써 몇 번 충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직 그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고민한다? 예, 고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등을 돌리면 누가 같이 가는 거죠? 이철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의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다. 식사 거부한 거는 사실 어째 메시지지 실제로 정면으로 공기 등을 돌렸던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반기를 든다. 거기다가 그 흐름에 같이 안철수라든지 말이죠. 같이 유승민까지 같이 가세를 한다. 그럼 뭐 오갈 데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싫더라도 어떤 형태로 외형적으로라도 같이 가는 모양새를 띄워주는 것이 그나마 일시적으로 권력 누수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어떤 정치 행태로 미뤄볼 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따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뭐 좀
총선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앞으로 같이 전국을 어떻게 해보자 네.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최진 원장은 네. 그죠? 예,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안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안 한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언젠가는 충돌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어차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 행태가 네. 뭐 정무적 판단이 이런 게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나경원 전 대표도 지난해 그 전당대회 우루가 관계되는 얘기잖아요. 예, 김기현 예, 대표 비록 예, 붙였고 안철수 의원 그렇게 되고 다 살아 돌아왔어요. 이준석 대표 배제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대단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경로를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가야지 스스로 권력뉴스 맞고 이제 최진 원장 말씀에 동의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그 경로 의존성에 미쳐볼 때 그야말로 쉽지 않을 것 그 같아요. 그 말씀은 동의하지만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일단 총선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완패를 했고 직군 후반기로 하고 친윤은 방패막이가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사면 초과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서실장이 정진석 총비실장이 어떤 충분히 설득을 해서 최소한의 양 갑시다. 네. 설득을 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 외형으로 봉합 그야만대로 일시적으로 꿰매는 봉합 상태로 갈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총선 이후의 모습으로만 봐도 뭐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조언을 얻었다. 그다음에 관계가 이껏껏 그 껄끄러워졌던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는 거. 겁니까? 그거는 이미 의중을 밝힌 거 아니에요? 이제 나경원 대표 내가 용인할 테니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미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비서실장 시켰지만 식사를 하자고. 아 근데 거부당했잖아요. 네, 거부했지.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사실을. 근데 아직 그런 조짐이 없잖아요. 저도 네, 안 할 것 같아요. 뭐 다시 제의 제담이 그런 이제 화해 제스처가 눈이 들어오고 예,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있을 거다. 예. 한동훈 네,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이 거의 뭐 2위를 나오지 않습니까? 여야 통틀어서 대권주자 나오고 네. 당대표 하면 뭐 1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승민 같은 것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안철수라든지 나경원이라 이런 분들이 아쉬울 게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누구를 믿고 갈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 한동훈이 그동안에 2년 법무부 장관 하면서 2년 동안에 여권 내부에 자기 인맥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공천 과정에서 그랬을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걸 잘라낸다. 그러면 한동훈을 잘라낸 게 아니라 그런데 다 모든 게를 여권 전체를 주류 1번을 넘버 2를 잘라내야 된다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을 감수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도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받을지도 미지수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받으면 아마 정치적 장래가 대단히 불투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총선 과정에서 몇 번 부딪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먼저 변수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와 별개로 내가 이제 그냥 완전히 비윤 노선으로 대표직에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 또 반기를 들기에는 본인의 세력화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봉합이라는 예, 방법을 하게 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미봉책의 상황이 오고 소리 없이 밀당 밀고 당기하는 신경전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 합니다.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했거든요. 후보와 대선 최진 대통령 최진 원장은 후보에.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예. 지켜봅시다. 옳지 예. 않을지. 예. 최창규 교수는 아마 아닐 거다라고 봤는데.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1시 37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정체가 깁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3km 밀리는데요. 설악에서 화도까지가 가장 어렵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45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총 40km 정체입니다. 청주에서 목천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호남권 정체도 시작되는데요. 군산부터 동서천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이 구간 지나는 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대목까지 막히고 고속도로 귀경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 말을 좀 꼽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인가. 그래서 이건 뭐 핫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무조건 특검법 거부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왜 특검이 하려 하느냐, 가로채려 하냐 이런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현실은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이 거부되더라도 그리고 재표결해서 재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게다가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지금. 게다가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또 기소권도 없어요. 공수처는 어차피.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거든요. 단지 협치하자마자 영수회담하자마자 강해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예. 라는 의미에서 핫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좀 이따 또 얘기해보고 예.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핫했던 말을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가장 많이 쏟아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투사가 아니라 공인이다. 국민들의 80%가 이렇게 타협을 원하는데 의대 증원을 원하는데 타협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강경파인 의사의 배장 음윤택 씨가 또 홍준표 대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을 또 했지 않습니까? 돼지 박정대 뭐 저쪽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확 커졌는데 이건 사상에서 돼지 대장만 나와도 무지 싫어요 홍준표 예, 대표가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 전혀 다른 거고 자기가 이걸 반대했던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이걸 한 것처럼 나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누구나 거래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터지면 무조건 폭발하고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걸 정면으로 건드려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한 달째 매주 핫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네. 대표.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요. 번번이 얘기지만 대구시장으로서 일도 잘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예. 계속 이렇게 중앙정치 및 글쎄요.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그렇죠. 네. 앞으로 근데 이 당장 각 의대 내년도 입학 정원 이제 날짜상 조금 있으면 이제 확정이 될 거고 예. 물론 서울 고등법원 행정부 뭐 법원에 이제 정부 자료제 주요구가 예. 있어서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부는 그냥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인데 떠났던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고 다음 의대생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년의 의료계 공백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지금 그 이른바 뭐 빅5인가 그 병원들이 돌아오면 휴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2천 명 계속 지원만 강조할 것도 아니고 2천 명에서 좀 양분했죠. 1,500명 선에 예, 양분했죠 이미. 의사 단체에서 일단 뭐 지원 원점 재검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의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이 예.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예. 이미 현실적인 피해도 굉장히 가시화됐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다시 좋아 그러면 금년에는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무관하고 그 특히 아까 우리 지금 최진 원장께서 그 이면택 그 협회장 의협회장. 그분은 발언이 이게 의료단체로서 의사를 대표한다기보다도 무슨 정치하는 분 같더라고요. 발언이 대단히 세요. 예. 의사가 오히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사도 많으니까 줄이자는 얘기는 그럼 자신들이 줄이자니까 좋은데 거기 자꾸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한 말씀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그쪽에서도 의료단체 쪽에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건 전 의료계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가선 지지를 받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협의체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네. 뭐 의료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꾸렸는데 네. 의사 단체는 거기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공론화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총 영수회담 때 서로 큰 총무적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도 합의하고 여야가 전부 구체화시켜서 뭐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 자리 비워놓고라도. 그렇게 해서 네. 의사들이 참여하면 의사들하고 1대1로도 대화할 수 있다까지 밝혔어요. 정부가. 많이 네. 양보했죠. 정부 그런데 근데 의사들은 일단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그렇죠. 숫자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꼭 의사가 아니라 의료 관계자들 불러서 일단 그 협의체를 좀 가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왜? 저래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도 보고를 하고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예. 그 의대 정원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까지도. 자 홍준표 시장 얘기 계기로 잠깐 언급해봤고 시간이 뭐 훌쩍 지나긴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으니까 우선 영수회담 분위기 평가부터 한번 한 마디씩 해보실래요? 우리. 아 영수회담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됐군요.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29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네. 오늘이 2월이니까 오래되긴 했어요. 전 영수회담 예상대로입니다. 뭐 협치 분위기 물꼬는 텄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바로 뭐 이제 이태원 참사법 같은 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일부 있었죠. 야당도 양보하고 해서 통과가 됐죠. 그야말로 합의해서 좀 절충해가지고 수정안 내서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최상병 특검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 있었죠. 예, 이미. 예. 그래서 게다가 또 22대 국회 5월 30일부터 30일 날부터 개원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가 또 나올 예. 거라고요. 예. 이게 하나의 이게 국회의 상수처럼 돼 있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 단지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 차이가 있다면 협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떤 페이탈한 치명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양측이다. 네, 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협치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분위기도 그냥 예상했던 바다. 네, 그대로 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했던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렇구나. 저도 또 들었더니 말씀 많이 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오히려 많이 듣겠다라고 네. 예고했었는데 정작 말을 많이 해서 아 정말 이제 힘들겠구나. 최진 원장님. 그리고 지금 저도 뭐 영수회담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며칠밖에 안 됐다니까 말이죠. 모든 영수회담이 과거에 보면은 최소한의 합의사항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합의 내용은 없더라도 하다못해 창구는 만들어 놓거든요. 합의 창구. 예.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죠. 지금 뭐 재산구 문제, 뭐 이태원 문제 있고 또 진짜 큰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특검법 관련되라든지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수회담이 문득 모여서 의제 선정에서 우직근 뚝딱 이거 안 되거든요. 평소에 계속 운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협의체를 왜 만들질 않았는 건지 서로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 협의체를 야당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그랬는데. 일단 국회에서 논의야. 국회에서 논의야. 창구 말이지만 창구. 아무개 아무개가 서로 수시로 통화를 할까 하면 창구를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없거든요. 협의체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로도 아마 전화통화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도. 네네. 네. 네. 그럼 뭐.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됐고 단독으로 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다 모든 게 정해진 프로세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이제 쭉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 형편을 봐주고 뭐 대통령이 상황을 뭐 이해해주고 뭐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요. 예. 예.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떻게 보세요? 또 그래서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열 번째 거부권을 또 저는 지금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이미 통했지 않습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뉘앙스 정도가 아니에요. 나쁘다 얘기했으니까 악용한다라니까 하겠죠. 예, 하겠는데. 네. 게다가 이걸 거부 안 하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열 번째 하게 될 거고 열한 번째도 뭐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 뭐 어떻게 해도. 그럼 이제 다시 재의결. 재의 붙이면은 지금 108석이기 때문에 100석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있느냐 없느냐. 17석. 17석 정도의 예. 국민의힘 이탈이면. 근데 제가 어디 이번에는 재의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7 예. 이상의 이탈이 없을 거다. 없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22대 때 반드시 한다고요.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죠. 다시 또. 제출을 하겠죠. 제출을 통과시키죠. 예. 통과되죠. 그럼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또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표가도 준다고요. 그때는 8명이죠. 8명 밖에 안 돼요. 이게 모수가 더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8명 전 이탈할 수 있다고 봐요. 22대 때. 안철수.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얘기했죠. 그리고 근데 조경태 의원은 두고 봐야. 두고 봐야죠. 그건 알 수 없죠. 제가 봐도 그건 알 수 없는데 예. 분위기가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 11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것 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렇고 여론이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거부권을 할 거냐. 이런 그게, 예, 그게 제일 위험한 시점이 저는 6, 7월경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네, 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당권으로 간판 붙잖아요. 그럼 패배한 쪽이든 혹은 윤심과 대립했던 반윤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이반 세력, 예. 이탈 세력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때 아마 심하게 친윤대 비윤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심해질 거거든요. 이후에 10석, 20석 정도는 쉽게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를 못 막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권이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태원 참사법의 그 모델을 적용 준용을 해야 돼요. 일부 조항만 네. 수정하겠다. 수정하면 우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네. 정무석 왜 뽑았습니까 새로? 예. 홍초석이 그런 거라고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고 이제 민주당이 2명 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해달라. 물론 우리가 당사자일 수 있으니까 연루가 돼 있다고도 그러니. 민주당이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이 여권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바꾸자라든지 그럼 오케이 우리 당으로서는 안 되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이 키는 야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 네. 전적으로 동의한 게 앞으로 이게 모든 특검법이나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다수당이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락을 그렇죠. 해주고 어디까지 하는지 협상의 문제지 이거 예스냐 노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문병의 영수 그 뭡니까 이런 법원 특별법 같은 거는 정말 아버지 태풍의 눈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사실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게 안 되라고 서로 선을 하고 차상병도 마땅하고 이후에 모든 여러 줄줄이 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안 돼, 너 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럴 정도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딜, 협상을 기브앤테이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그렇죠. 다 대통령 당사자란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더 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반응들을 앞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쟁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대통령실은 완강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다른 목소리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예. 아주 개개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러나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거죠. 제가 어떤 한계가 너무너무 뚜렷해요.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이게 대통령 아내 관련된 문제,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문제, 대통령 본인의 문제와 같이 연루돼 예. 있는 그런 의혹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명분이 약하다고 해요. 그것도 또 대통령 본인의
위법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그게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 저렇게 거기다가 6·7월 전당대 이후는 지금 논의되는 사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질 그때는, 거죠. 예,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석도 적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지지율을 많이 받아요. 지지율이 높아져야 돼요. 국정 수행에 대해서. 예, 예. 그러려면 바뀐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바뀐 모습을 보인다는 게 거부권에서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9일 날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제일 또 굉장히 바로미터예요.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말 연초 그 기자회견이나 영수회담 혹은 무슨 대국민 선언해서 득을 본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득은커녕 온전히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분기점일 겁니다. 네. 과거처럼 또 똑같이 대통령이 예, 버티고 봅시다. 5월 9일. 예. 이번엔 이제 기자 회견이니까 어쨌든 예. 기자들의 질문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냐도 질문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기자 회견이니까 예. 또 질문 다 받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정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5월 9일 날 지켜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혜은이가 부르는 파란 나라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